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 렌트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개발진이 퀘스트의 깊이를 말하다. 사이버펑크 퀘스트 디자이너 필립 웨버는 캐릭터 직업이 다르면 서로 다른 기회가 생기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넷 러닝 스킬이 있으면 퀘스트를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식으로 말이죠. 또 어떤 퀘스트들은 해결하는 방법이 3가지에서 5가지이며 덕분에 특정 지역 퀘스트들은 더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퀘스트 디자이너 패트릭 밀즈는 사이버펑크 2077의 퀘스트 철학은 위쳐3 확장팩에서 따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퀘스트 디자인은 단순히 메인 스토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이드 퀘스트에도 적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각 사이드 퀘스트가 완결된 이야기로 느껴지도록 말이죠. 그냥 채워넣기용 사이드 퀘스트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답니다. 또 필립 웨버는 퀘스트에 실패하면 그게 게임의 스토리를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임무 실패에 따른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는 거죠. 실패를 용인하는 게임 철학이군요. VG247입니다. 뱀파이어 더 마스커레이드 블러드라인즈 2는 분명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것이다. 많은 몰입 시뮬레이션 게임이 블러드라인즈 1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즉 1탄은 여러 아이디어와 시스템을 그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2탄은 다시 그들 몰입 시뮬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훔쳐올 생각입니다. 하지만 블러드라인즈2의 핵심은 몰입 시뮬이라기보다는 액션 RPG일 겁니다. 1탄이 출시된 후 15년이 흘렀고 게임도 실제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2탄이 시애틀을 무대로 택한 이유는 시애틀은 실제 수많은 갈등이 벌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진보, 돈과 예술 사이에서 말이죠. 그건 지금 이 순간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작가진은 이번 2탄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전개할 거라 밝혔습니다. 예술과 상업, 기술 진보와 전통 같은 주제에 관해 말이죠. 다만 한쪽 편에만 서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쪽 편 모두에서 깊이 있게 주제를 바라보겠다는 거죠. 양쪽을 다 이해해야 서로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지 알 수 있으니까요. 무엇이 좋고 나쁜지 쉽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제작진의 정치적 견해는 분명 들어갈 겁니다. 블러드라인즈2는 정치를 싸구려로 다루지 않는 희귀한 정치적 게임이 될 거라네요. 블리자드입니다. 히어로즈 오브 스톰에서 실제 돈으로 사는 랜덤 박스가 사라진다. 최신 히어로즈 오브 스톰 패치에 의하면 앞으로 실제 돈으로는 랜덤 박스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게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재화로만 랜덤 박스를 살 수 있다네요. 실제 돈으로 영웅, 경험치 부스터, 꾸미는 아이템 같은 건 여전히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랜덤 박스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벨기에에서는 도박법 때문에 랜덤 박스를 사는 게 이미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치.io입니다. 몽케이지 데모. 혹시 고로고아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그림 속 모든 오브젝트가 마치 살아있는 듯이 상호작용하는 신기한 게임이었습니다. 그것의 3D 버전인 듯한 게임, 몽케이지가 이번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됐습니다. 몽케이지는 어드벤처 퍼즐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신비한 큐브 속에 갇힌 섬과 공장을 탐험합니다. 큐브의 서로 다른 면은 서로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그 속에서 단서를 찾고 단서를 연결하여 섬과 공장을 탐사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데모 버전을 인디 전문 사이트 itch.io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제일 열받게 하는 적 종류는 1. 빨빨거리는 쬐까는 벌레들, 2. 스스로 치료하는 적들, 3. 독 뿌리는 적들, 4. 체력바 밑에 추가 체력바를 가지고 있는 보스들, 5. 때려도 미동도 않는 육중한 적들, 6. 더 많은 적을 만들어내는 적들, 7. 갑자기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적들, 8. 플레이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적들, 9. 방패를 갖고 있는 적들. 근데 읽고 보니까 전부 다크소울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군요. 그것도 종합 선물 세트로요. 스팀입니다. AI 더 솜니움 파일즈가 7월에 출시한다. 제로 이스케이프라는 방탈출 게임이자 고어 게임이자 비주얼 노벨인 게임이 있습니다. 비주얼 게임 중엔 최고 수준의 게임으로 명성이 높다는데요. 제로 이스케이프의 제작자가 새로운 게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AI 더 솜니움 파일즈입니다. 제작자 코타로 우치코시에 의하면 솜니움 파일즈는 전작인 제로 이스케이프보다 컷신이 적을 것이며 어드벤처 게임 팬을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퍼즐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우리는 형사 카나메 다테를 플레이하게 됩니다. 도쿄에서 눈이 파내진 여성의 시체가 계속 발견되는데요. 이 연쇄 살인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초현실주의 요소도 들어갈 겁니다. 형사 다테는 인공 눈을 통해 사람들의 꿈에 들어갈 수 있다네요.
AI 더 솜니움 팔즈는 7월 26일 출시 예정입니다. Do you understand the gravity of this situation? US 게이머입니다. 데드셀이 100만 카피 이상을 팔았다.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제작자가 데드셀이 지금까지 100만 카피 이상을 넘게 팔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매량의 60%는 PC에서 팔았고요. 그 다음은 스위치에서 팔았습니다. 데드셀은 스튜디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가 남은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망하면 문 닫아야 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보기 좋게 성공했고 모든 고생은 보상받았습니다. Can you run it입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PC 요구사항.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PC 버전이 에픽 스토어 독점으로 출시합니다.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PC 요구사항은 발표됐습니다. 권장사양으로 i7 2700 이상의 CPU, GTX 1080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요구합니다. 특히 GTX 1080이 눈에 띄는군요. PC 게이머입니다. 인투 더 브리치는 처음엔 도시 건설과 테크트리가 있었다. 인투 더 브리치 제작진이 게임 개발 비하를 들려주었습니다. 인투 더 브리치를 개발하다 유레카를 외친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건 계획했던 거에 60%를 잘라낸 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도시 건설 요소도 있었고 그 외 잡다한 게 많았나 봅니다. 하지만 죄다 버렸습니다. 또 처음엔 엑스컴스럽게 만들려고 했고 복잡한 연구 단계도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건 아니다 라는 본능적인 느낌이 왔고 게임 개발을 거의 포기하는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결국 게임을 제 궤도에 올려놓고 재밌게 만들기까지 문자 그대로 몇 년을 맨땅에 헤딩하며 보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함의 미학을 극한까지 보여준 2018년 최고 걸작 게임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고 싶지 않다네요. 몇 개월 동안 고생해 작업한 걸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요. PC게임즈 N입니다. 구글 스테디아의 핵심 특징들은 둠 이터널 덕분이다. ID 소프트웨어의 선임 프로그래머 더스틴 랜드는 2016년에 처음 구글 스테디아를 봤는데요. 무척 별로였다고 합니다. 특히 렉이 심했는데요. 작년에 엄청나게 개선된 걸 보고 충격받았다고 하네요. 또 스테디아 개발 툴킷은 처음에는 엄청 후졌고 버그도 많았습니다. 근데 ID 소프트웨어가 구글 스테디아 팀에게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도전과제 추적, 프로파일 관리, 리더보드, 게임 세이브, 스택 관리, 매치 메이킹 같은 요소가 스테디아에 가능하도록 ID 소프트웨어가 도와줬다고 하네요. 구글이 자기들 말을 잘 들어서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둠 이터널의 프로듀서 마티 스트레톤도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플레이한다는 아이디어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설령 그게 된다고 해도 둠같이 빠른 게임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글이 둠같은 게임을 아무 타협 없이 굴릴 수 있게 만들었다며 그 열정에 탄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둠 프로듀서 스트레톤은 말합니다. 스트리밍으로 게임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증명할 때 둠보다 더 적합한 게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글 스테디아는 올해 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둠 이터널도 스테디아로 서비스됩니다. 크리스 아발론입니다. 아발론이 아우터월드 에픽 독점에 대해 입을 열다. 폴아웃 바이블의 작가 크리스 아발론이 아우터월드 에픽 독점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옵시디언 경영진들, 니들이 그러면 그렇지라면서요. 그러자 한 팬이 그거 옵시디언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퍼블리셔가 내린 결정이란 말이에요. 라고 방어를 했는데요. 아발론이 그 주장에 출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또 한 팬은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발론은 돈 좀 더 만지겠다고 게임에 쏟아진 기대와 흥분을 죽여버린 게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블러드라인즈2입니다. 블러드라인즈2는 독점 없다. 공식 트위터가 블러드라인즈2에 어떠한 독점도 없을 것이며 스팀, GOG, 파라독스 스토어 등등 모든 플랫폼에서 게임이 동시 출시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로게이머입니다. 세키로는 벌써 스팀 차트 4등이다. 세키로가 출시 이틀 만에 스팀 최고 동접자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2만 명이 넘는 동접자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근데 세키로의 난이도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기사는 언급했습니다. 다크소울 고수들도 고생하고 있다네요. WCCF 테크입니다. 프레임 제한을 해제하고 시야각을 바꿀 수 있는 세키로 모드가 나왔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사에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다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세키로 모드 엔진이 출시했다. 이제 게이머들이 텍스처, 3D 모델 등등을 바꿀 수 있다. 세키로의 무기, 갑옷, 파라미터, 텍스처 등등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가 나왔습니다. 이 모드 엔진을 이용하면 새로운 적과 갑옷도 추가할 수 있고
무기 속성도 바꿀 수 있고 그렇다는군요. 앞으로 세키로 관련 모드도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세키로 모드 엔진은 넥서스 모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PC게이밍 레딧입니다. 메트로 엑소더스가 잘 팔렸다는 주장을 반박해보자. 메트로 엑소더스가 전작 라스트 나이트보다 2.5배 잘 팔렸다는 걸 각 웹진이 에픽스토어가 성공했다는 근거로 소개했는데요. 글쓴이는 2.5배 주장은 오히려 실망스러운 판매량을 감추기 위한 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라스트 나이트는 엄청나게 안 팔린 작품이었으며, 둘째, 2.5배 팔렸다는 수치에는 스팀과 피지컬 버전의 사전 판매량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트는 7,400개의 좋아요를 받았네요. 베스트 댓글도 캡콤같이 진짜 게임을 잘 판 회사들은 정확한 판매 수치를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메트로는 일부러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거라고 지적했네요. 다시 PC게이밍 레딧입니다. 아직도 재밌게 하고 있는 니들 인생 탑5 게임은 뭐니? 글쓴이는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웜스 아마게돈, 니드 포 스피드 언더그라운드 1,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1을 꼽았군요. 첫 번째 댓글로는 발더스 게이트 시리즈, 오리지널 둠, 시스템 쇼크 2, 토타로 로마 2, 다른 토타로 시리즈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 댓글로는 디아블로 2, 데이어스 엑스, 모로윈드, 폴아웃 뉴베가스, 문명 5를 꼽았군요. 여러분도 아직도 간간히 다시 꺼내서 하고 있는 인생 게임이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